제우스가 인간을 벌하려고 만든 온갖 해악을 넣은 판도라의 상자를 알고 계시나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희망만 남았다는 판도라의 상자. 여기에도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슬로우로리스의 상자죠. 하지만 이 상자에 남은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슬로우로리스의 멸종 위기만 남았을 뿐이죠. 지구와 사람과 동물. 슬로우로리스의 상자. 학명 니크 티체부스 코 캥그. 몸길이 18cm에서 38cm에 몸무게는 약 265g에서 2100g이며 머리는 둥글고 코와 주둥이 부분은 좁은 편이에요. 로리스는 네덜란드어로 광대라는 뜻인데요. 네덜란드 선원이 배에서 데리고 내리던 로리스다! 슬로우 로리스! 아니야! 아니라고! 로리스의 걷는 모습이 광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주요 서식지는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태국, 수마트라, 보르네오, 필리핀 남부의 열대 우림입니다. 로리스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이동하며 위험을 감지하면 부동자세를 취해요. 이런 은밀한 이동 방식은 울창한 숲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로리스는 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지냅니다.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청각보다는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는데 코 가죽이 있으며 뇌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 냄새로는 숨을 수 없다. 먹이로는 과일, 식물 뿌리, 작은 포유류, 곤충이 있는데 시력은 필요 없다. 주로 냄새나는 갈랄부채 곤충을 좋아해요. 먹이를 사냥할 때는 뒤에서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접근하고 만약 발각되면 놀랄 만큼 빠르게 사라지죠. 아, 더워. 로리스는 따뜻한 열대우림 기후에 살지만 열 생산 시스템이 5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운 것보다는 낫지. 단열이 잘 되는 두터운 꼬리와 빽빽한 털로 온몸이 덮여 있어요. 로리스의 단열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팔과 다리의 혈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진짜 더워! 심장의 따뜻한 열이 혈관을 통해서 차가운 팔과 다리로 전달돼요. 로리스는 상대를 물면 도구로 감염시키게 되는데 쩐다. 이것은 포유류 중에서는 매우 드문 특성이라고 해요. 로리스의 또 다른 특징은 완전 생맹이라는 사실인데요. 대신 야간에 빛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망막에 반사막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반사막은 마치 거울처럼 망막을 통과하는 모든 빛을 반사시키죠. 로리스의 눈은 현지의 전통 의약품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사냥당하는 바람에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 중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슬로우 로리스는 특유의 귀여운 외모 때문에 빈번하게 밀수되는 동물 중 하나예요. 로리스의 다른 이름은 말루말루. 인도네시아어로 부끄럼 타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존재는 로리스가 아니라 우리가 아닐까요?